제 영화에서 사랑하고 뭐 서로 이렇게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아서 하는 장면이 없어요. 다 어떤 그 강압적이거나 맞아요, 어떤, 맞아요. 어떤 피해적이거나 가해적이거나 자학적이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선정적이라기보다 저는 굉장히 아픈 고통스러운 우리의 어떤 그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 찍으면서도 그런 장면 찍으면서 잘 못 봐요 저는. 아 그러면 배드 씬 찍으실 때 잘 안 보세요? 예예 예, 저는 그냥 이게 사운드만 듣고. 아유 더 큰 사운드. 소리 잡는다. 그러면 오케이 커트는 어떻게 그냥? 그거는 이제 저번에 뭐 조재현 씨가 이제 나쁜 남자 찍을 때도 예. 나보고 이제 그 율락가에 끌려와서 처음 손님을 받는 장면을 막 찍는데 전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되겠죠. 카트했더니 조재현 씨가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저 그리고 자기가 카트하더라고요. 아 셀프로 배우가 셀프로. 예예.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재현 씨가 나오는 건 아니고 원래 훔쳐보잖아요 조재현 씨가. 예, 조재현 씨가 손님하고 그 여자분 연기를 보면서 자기가 다 이렇게 보시더니 자기가 감정으로 카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장면은 잘 나왔더라고요. 맞아. 아 그럼 그런 걸 좀 더 보지를 못하는 성격이신 거예요? 이제 그게 제가 영화를 찍을 때 그 영화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세상의 어느 면을 옮겨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에 얽힌 어떤 아픈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화를 찍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몰입하는 편이에요. 매 장면에. 그러다 보니까 영화 한 편 찍으면 뭐 거의 1년이 확 늙어버리는데 한 달 만에. 근데 저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매번 찍을 때마다 그 배우, 여배우와의 어떤 연문설이 막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됐을 때 되게 막 힘들고 억울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닌데 뭐 이런 생각.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랬고. 그렇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성혜 씨도 불쾌해요. 아닌 것 같은 것도. 저 이번에 진짜 불쾌하다고 이렇게 성을 다 들었는데 왜 이번은 아니지? 감독님한테 오죽하면 감독님 저 여자로 안 보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오, 정말요? 왜 작업 안 거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꺼진 감독님. 진짜 그런 거 없으세요. 이거는 소문이에요. 근데 전부 다 정진 씨도 그러고 누나기 때문에 그랬다고. 아, 정진 씨도 불쾌해요. 자신한테 안 그러니까 아, 그동안에 그 얘기들은 다 헛소문이구나. 이렇게 혼자 그러면서부터 위안을 삼으시고. 헛소문이에요, 이거 헛소문으로. 이정진 씨. 예. 저도 처음에 이제 주변에서 요즘 물어보잖아요. 이제 오랜만에. 요즘 뭐 해? 뭐 근황을 물어보잖아요. 김민덕 쌤이 작품 한다. 야, 너무 잘 됐다. 어떤 작품이야? 물어보다가 이제 바로 화두가 누구야? 여자 배우 누구나. 민수나 조민수 또 하지만 조민수 에이 또 아 조민수 사실 저도 이러저러한 그 소문들 뒷 얘기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일단 뭐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세히. 네. 제가 뭐 여자분들이 좋아할 인상이 아니잖아요. 아,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매력들을 네. 네. 근데 그 정말 불가능하죠. 그 저는 배우들이 다 매니저한테 둘러싸여 있잖아요. 현장에 가면 잘 알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쪽을 그러니까 어떻게 있고. 뒤집고 들어가서 야 정말 대단하다. 네, 소문만 있고 네.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잘못도. 어떠세요? 제가 그 이제 배우 오디션을 보거나 미팅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거의 저희 영화사가 감독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는 바깥에 있고 배우가 안에 들어와서 저하고 1대1 미팅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대부분 네. 그렇게 하죠. 네. 네. 그래서 제 영화 시나리오의 내용상 사실은 좀 그런 경험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성적 표현이라든가. 네. 있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의 그분의 이해의 어떤 그 수준을 알기 위해서 좀 질문들이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매니저분들한테 잘못 전달되고 또 캐스팅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좀 확대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독이기 이전에 남자다 보니까 그 미팅하는 배우들 아름답고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사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제 어떤 느낌들이 전달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리저리 이제 붙어 있는 것들이 어떤 그렇죠. 이미지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는 구현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뉴욕에서 뵀어요. 네. 한 8, 9년 전쯤 예, 됐죠? 예, 그때 뵀는데. 그때 박형림 씨한테도 작업을 걸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페스티벌 때문에 오셨는데 예, 예. 그 회식 자리에 저랑 대각선으로 앉아 계셨는데 저도 뭐 이런 소문들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두려움도 있고 그랬었어요. 에헤이. 에헤이. 아, 진짜. 아 근데다가 아 저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셨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필름 공부를 하는 여대생들이 주위에 되게 많으셨고 그때도 이제 물고기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근데도